현재 앞거리 4명의 뮤지션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예고도 없이 즉석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쳐보일 넥스트 빅싱 CN블루. 드디어 시작된 CN블루의 거리 라이브 게릴라 콘서트.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사고.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기타 두 명한테 안 좋아요. 거의 뭔가 문제가 생겨납니다. 잠시만요. 과연 이들의 거리 게릴라 콘서트는 성공할 것인가? 연습실에 모여 합주 연습에 땀 흘리고 있는 CN블루 멤버들. 이제 막 데뷔한 신인 가수로서 이들의 일상은 다른 아이돌 가수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춤 연습에 매달려 있어야 할 시간에 악기를 들고 팀워크를 맞춰나가는 색다른 모습. 예쁜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강한 음악 스타일. 과연 이들의 적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주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데뷔하기 전 일본에서 음악 유학 생활을 함께하며 실력을 다져온 CN블루. 진정한 밴드로 성장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밴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좀 빨랐던 것 같지 않아요?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좀 손 좀 풀고 할 걸 그랬나? 아니 뭐 연습한 건 뭐. 카운트 해볼래? 그래? 그럴까? 계속되는 연습의 연습. 매일매일 이들의 하루는 이렇게 연습으로 마무리된다.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 그냥 숙소로 들어가기엔 뭔가 좀 아쉬운 눈치다. 동생들을 자신의 단골 카페로 데려가는 용화. 오랜만에 가는 자유시간이다. 아 좋다. 네. 엄마도 되게 좋아. 진짜 오랜만에. 그리고 사장님도 또 내가 아는 분이야. 네. 안녕하세요. 진짜 되게 오랜만이다. 음악 얘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CN블루. 아, 너무 좋아. 카페 안에 있는 작은 무대에 관심을 보이는 민혁이. 있는데 여기 아무나 할 수 있는데요? 연주 같은 거? 안녕하세요. 형 조현이가 아, 뭐 나야? 요새, 요새 제이슨 브라즈의 아니면서 연습하고 있으니까. 아유, 저희 세 명이서 하라고 하면 또 해요, 형이. 무대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CN블루에서 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이종일인데요. 네, 노래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등 떠밀려 무대에 올라간 종현. 혼자서는 무대에서 잘해낼 수 있을까?
같은 경우에는 정연이가 뭐 연습을 하고 있는 때였고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즐긴다는 면에선 뭐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요. 오랜만이다 여기. 근데 진짜 이렇게 모양하는 거 보니까 일본에서 보는 건 생각 안 나. 아 이게 진짜 언제였지? 처음 한 게 언제지? 작년 초? 네, 초창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길거리 공연 나가서 그때 신주쿠. 맞아요, 신주쿠에서. 신주쿠의 역. 지하철. 네, 역. 지하철. 맞아. 그 기억나죠? 그 운동장에서 밴드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여러 밴드가 한 번 있었어요. 한 20개? 1번부터 한 20번까지 번호가 써져 있고 그때 진짜 했는데 우리도 했는데 우리는 애들 3명 정도만 너무 잘하는 사람도 계셔갖고 우리는 진짜 하나도 못 봤었던 구루마기였나? 술에? 손술에? 우리들은 보물이었지. 그거 없으면 진짜 큰일 나. 드럼 싣고 거기 또 악기도 들고 앰프 싣고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게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가 데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니까. 한국에서 데뷔하기 전 일본에서 인디밴드로 활동했던 시엔블루의 멤버들. 일본 길거리와 클럽에서 펼쳐 보였던 100여 회 이상의 공연.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힘겹지만 값진 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만들어낸 지금의 자리. 그들에게 거리에서 공연하던 그때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손수레 악기들을 싣고 일본 거리를 누볐던 그 시절, 음악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 힘든 시간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구루마까지는 아니어도 길거리 공연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지금도 한국에. 그러니까 나 지금도 한국에서 하고 싶어. 형대 홍대. 홍대에서 봤다. 그런데 우리 홍대에서 같은 데서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네.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멤버들은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오고 나서도 되게 흥분됐어요. 정말 멋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아 또 스케줄이 걸리네. 아, 그럼 내일까지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일 밤에 자기가 각자 생각했던 거를. 아 내일까지 좀 너무 그렇다.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콘서트 이런 거 찾아보면서 내일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까지 찾아가서 내일까지? 재밌을 것 같아 정말. 우리의 멋진 길거리 공연을 위해. 저희가 일본에서 보통 클럽 공연할 때 5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 정도만 와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그런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음악이란 저를 호흡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호흡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음악이란 휴식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휴식할 때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런 편이고 제가 드리는 음악이 뭐
남들한테 휴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에게 있어 음악, 우선 저에게 있어 음악이란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저 대신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 많은 대중들에게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해주고 제가 만든 음악을 제가 가사를 붙여서 같이 공유해주고 싶습니다. 밥 같은 거? 네, 밥. 나의 인생의 음악은 밥과 같은 것이다. 하루에 밥을 세 끼 다 먹잖아요. 그럼 드시겠고, 안 먹으면은 죽을지 배고프니까 막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저도 음악을 하루라도 안 들으면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음악적으로 뭔가 풀어가는 게 없으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어제의 여유는 그저 어제의 일일 뿐. 다시 시작된 이들의 스케줄.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늘 같은 날은 밥 먹는 시간조차 사치스러운 빈틈없이 짜여진 스케줄이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힘들지가 않을 듯하다. 앨범 발매 2주 만에 가요 프로그램 1등을 하면서 대한민국 가요사의 한 획을 건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가요계 정상에 올랐지만 아직 데뷔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은 새파란 신인 밴드. 선배 가수들에게도 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다. 여보세요? 종인이야. 고마워요. 마더. 마더 파더. 못 보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못 봤겠네? 울지 마. 아, 봤어요? 평생 한 번 받아보기 힘든 1위 트로피. 야, 내가 태어나서 몇 번 내가 얼마나 몇십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1위를 해본. 근데 나는 진짜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 좀 저희 아버지가 우시니까 슬퍼요. 진짜요? 평소에 잘했어야지. 지금 잘한다. 통화시켜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제 CM 블로그 첫 1위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정말로 오늘부터 진짜 다시 마음가짐을 열심히 해서 다시 한 발짝씩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CM 블루 파이팅! 파이팅! 바쁜 스케줄이지만 이리한 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이다. 짧은 시간 안쪽에서 고깃집을 찾았다. 4D로 보시면 이거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데. 시간이 바쁘다 보니 고기 구워 먹을 시간조차 쉽게 나지 않는데 고기를 집어먹는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나 열정적이고 진지하다. 일을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식에 허락된 시간은 겨우 30여 분. 스피드 1등 축하 회식을 마치고 다음 스케줄 위해서 이동하는 CN블루. 행복한 시간도 잠시뿐. 소화시킬 여유도 없이 서둘러 라디오 스튜디오로 향한다. CN블루에서 건강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역이랑 정신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태국 생일인데 건강하실게요.
선배 가수 스위스어로우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대된 CN블루. 스위스어로우도 2주 만에 1위에 오른 CN블루에게 축하의 인사를 아끼지 않는다. 잦은 라디오 스케줄 덕분에 이제 조금은 편해진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CN블루입니다.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되고 1위를 차지한 소감을 얘기해보는 아이들. 너무나 흥분되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아직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인기에 그저 멍하게 느껴질 뿐이다. 열심히 하자고. 노래는 좋네요. 멋져라. 하나 둘셋. 그렇게 라디오 생방송이 즐겁게 마무리되고 이제 바쁜 스케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는 쉴 수 있을까? 스케줄이 마무리되면 20살 또래들처럼 천진난만한 아이들로 돌아가는 CN블루. 방송국을 나오는 길 저 멀리서 선배 가수가 부른다. 아, 조언. 그렇죠, 제가 또 선배 가수니까. 너무 웃으신다, 대놓고. 음악이라는 것은 가슴으로 느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력을 닦아왔고 또 고생을 또 해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만, 이제 오늘 또 1위를 했기 때문에 자칫 거만해지기 쉬워요. 저도 그때 제가 음반 냈을 때 핑클이 나오라는 앨범을 갖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예쁨을 받으니까 받는 만큼 이제 그걸 이제 그 예쁨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네. 누나들 만나면 꼭 안아주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3주가 되어가지만 오늘만큼은 돌아가는 길이 즐겁다. 그렇게 공식적인 스케줄이 마무리되고 멤버들은 차 안에서 골아떨어졌다. 정신없었던 하루가 마무리되고 회사 연습실로 돌아온 멤버들. 아, 그 영화는 찾아보라고 했던 거 영상 찾고 있어. 꼭 찾아야 되냐? 저도 안 찾았는데 몇 개 그냥 본 건 있는데. 너 다 찾았어?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바로 어제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숙제. 찾아보기로 한 공연 영상들을 보며 어떤 거리 공연을 할지 머리를 모아본다. 그 아이슬란드 그 저 막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거래. 근데 이제 우리랑 좀 다른 게, 그럼 우리 지금 스케줄도 많은데 어떻게 지방에서 다 공연해? 스케줄도 그게 좀 아니야. 지방 다 돌려면은 제주도까지 돌고 다 돌아야 되는데. 나 그거 봤어. 핑크 플로이드의 폼페이 공연인데 화산에서 공연하는 무인 콘서트거든? 또 무슨 화산이야. 또. 화산. 한국에 화살이 어딨어? 찜질방에서 해. 저희 우리 집 옆에 부가마 있었거든.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중적으로 좀 가자고. 비틀즈처럼 옥산 게릴라 콘서트를 한다던가. 아, 괜찮다, 괜찮다. 아, 그 비틀즈도 4명이고 우리도 4명이니까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옥상이 어딘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육상 삐띵 이런 데는 진짜 멋있을 것 같고. 산소 부족으로 줄거 잘못 하다가. 괜찮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그래도 한강도 보이고. 근데 너무 높은 데로 가면 또 보는 사람이 보는 아 근데 일단은 이제 각자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각자 이제 우리가 또 BLV 각자 그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만의 자기가 연출을 해보는 거지. 애는 어떤 식으로? 러블리면. 이거 러블리면 뭐 카페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나는 사랑스럽게, 사랑스러운 거였어. 뭐야, 근데 나 언터치 뭐 어떻게 하라고. 손댈 수 없게? 손댈 수 없는 거. 육선 미팅 이런 거 진짜. 어간 육선 미팅 어울린다, 그러면. 그래, 언제까지 할래, 우리? 언제까지 생각했어? 바로바로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해야 돼, 이런 거.
그래. 그러면 그래. 일단 우리 뭐 예, 게릴라 콘서트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자. 아우. CM 블루의 게릴라 콘서트를 위해서 파이팅! 홍대앞거리 4명의 뮤지션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예고도 없이 즉석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쳐보일 넥스트 빅싱 CNBLUE. 드디어 시작된 CNBLUE의 거리 라이브 게릴라 콘서트.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사고.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기타 두 명은 안 들어. 거의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잠시만요. 과연 이들의 거리 게릴라 콘서트는 성공할 것인가? 일본에서의 스틸 공연을 떠올리며 서울의 도심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열기로 다짐한 CNBLUE. 유명 뮤지션들의 콘서트 영상들을 살펴보며 공연을 할 생각에 들떠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대로 거리에서 멋진 공연을 해낼 수 있을까? 막 시작하는 이들이 상처를 안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스케줄 이동 중간에 잠시 카페에 들른 멤버들. 자신들의 첫 번째 게릴라 콘서트를 위해 회의에 열심이다. 소연, 네가 B니까 버딩을 한번 연출해봤지? 맨날 어려운 거만 시킨다. 형, 필기예요. 형이 이제 블루에서 B가 처음이기 때문에 맨날 처음으로 한단 말이야. 이제 만만 주면 처음을 형이 확고하게 지켜줘야 돼요. 라이더 자켓을 입고 자신들의 곡을 연주하기로 의견을 모은 CNBLUE. 진짜? 그렇다면 첫 번째 공연 장소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전문가 열정으로 가득한 이곳이 CNBLUE의 첫 번째 코드, 번 콘셉트의 공연이 펼쳐질 장소입니다. 연출하는 공연 날인데 이렇게 추우면 공연도 하기 전에 큰일 나는데 내 추우면 어떡해요? 우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공연이잖아요. 제가 일본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저희의 열정을, 저희끼리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기회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자주 저희가 연주하는 모습, 저희가 하는 음악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싶어요. 드디어 CNBLUE의 거리 공연 날. 이미 게릴라 콘서트가 치러질 장소에서는 악기 세팅이 진행되고 있다. 소감! 소감을 말해주세요, 정현 씨. 한국에서 첫 스틸 라이브라서 조금 긴장되네요. 사람들이 많이 너무 흥분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상한 각오로 거리 게릴라 콘서트를 준비하는 CN 블루 멤버들. 사람들이 하나 둘 공연장 주변으로 모여들고. 사실은 날씨가 되게 추워서 많이는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분은 오시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또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사람들의 관점도 다르고. 공연 시작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시간. 하지만 이 근방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냥 거리를 지나치고 있다. 여기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인기 밴드 CN블루의 멤버들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다. 이들의 공연은 성공할 수 있을까? 길거리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자체에 되게 흥분이 됐고 정말 멋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클럽 공연할 때 50명 정도 오셨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CN블루의 홍대 앞 게릴라 콘서트 열정 가득한 번 공연이 펼쳐진다. 도 많이 해주시고 역시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달라요. 안녕하세요, CN블루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다 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게릴라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너무나 흥분되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지금 한국에서 처음 길거리 하는 건데 일본에서 길거리를 할 때보다 더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벌써 공연의 중반이에요. 두 공연의 중반이 됐네요. 저희 앨범 다섯 곡을 들려주는데 중반입니다. 그러면 중반 들어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저희 앨범에서 YY 들려드릴게요. Wanna love you, I wanna hold you. 취한 듯한 내 고백만 빛을 보는 곳에 숨은 채로 듣지 못한 말들만 쳐다봐. I love you. 주우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저 추워요. 네, 다 같이 추웁시다. 뒤에 분들 보이세요, 저희? 안 보이시죠? 돌아와요. 사람들은 점점 모여들고 열기도 고조되고 첫 번째 게릴라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CN블루. 이 곡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이 곡은 저희가 일본에서 유학을 갔을 때 냈던 앨범 중에 처음으로 저희가 발라드 곡을 하게 됐는데 그 곡이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앨범 내면서 거기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현군이 종현군의 그 달콤한 음색이 이 노래를 주도하게 하니까 정말 약간 이 분위기에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준비됐나 정현군에 준비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됐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 종현의 모니터에 기타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이런 돌발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하는 신인 밴드. 리허설 없이 급하게 공연이 진행되면서 사운드의 문제가 쉽게 정리되지 않고 날씨는 추운데 공연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죄송해요. 저희가 게릴라라서 소리 들으려고 우리 현장의 묘미겠죠.